힘을 나눠 쓰는 거예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스탑. 주의. 아까 우리 1차로에서 돌 때는 이 정지선 있죠? 여기 안 보일 때 왼쪽으로 꺾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1차로 있는 게 아니고 2차로 있죠. 네. 그럼 우리가 2차로나 3차로로 가야 돼. 네. 1로 가면 안 돼. 옆에 차가 사고 나니까. 그럴 때는 2차로가 더 뒤에 있죠. 네. 더 뒤에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횡단보도 밟으면서 꺾을 거라고. 우리는 같이 꺾는 게 아니라 저기 빨간 페인트 보이죠? 횡단보도 끝에. 네. 살짝 지워졌지만 저기 지나서 꺾어야 돼. 그러면서 2차로로 넣으면 돼요. 알죠? 가운데로. 2단 놓고 아까 엑셀 살짝만 밟으면 돼요. 아까 우리 연습했죠? 적당히 밟는 거 있죠? 네. 그 정도 밟으면서 돌면 돼요. 빠르면 엑셀 떼면 속도 줄 거고, 그죠? 2단 놓고 엑셀 밟으면 이제 천천히. 옆에 다 지나면 출점 더 밟아보세요. 그렇지. 이제 왼쪽 보고 조금씩 돌려요. 그렇지. 돌아보세요. 차고 3K로. 이렇게 들어오는 트랙들이 좀 있어요. 놈이죠. 저런 놈들이 있어요. 제한 속도 10km 구간. 참나 괜찮아. 과거 뭐 저 차 과실. 미안한 것도 몰라요. 기사 깜빡해요. 저렇게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1차로에서.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1차로 돌면 1차로 가야 되잖아. 그게 지정차로잖아요. 그죠? 저렇게 돌면서 저렇게 들어온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 때 조심해야 돼. 대놓고 이제 들어온다. 너는 어떻게 다는지 몰라. 자, 속도 올리시고 4단.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쓴 거예요.